그래서겠죠? 솔직히 같은 레이블이라도 너무 가지고 싶은데 룰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저것도 근데 스윙스가 만든 룰이잖아. 멋있었어. 제가 저는 계속 장난으로 뭐 저거 얘기할 때 막 아 저는 스윙스가 하기 싫어했는데 오버클래스였고 저는 제일 네. 약간 울컥한 것 같기도 한데 말 못 있네. 네. 아이고. 옆집 돼지 스윙스 피디 보이. 나를 아무도 몰랐을 때 나를 알아봐주고 연락 왔던 게 스윙스 형이었군요.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겠지만 그 형이 힘내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저는 저가 처음에 음악 할 때 알바하고 어떡해 알바하고 나왔을 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. 스윙스 형 진짜 좋은 형이고 착한 형이고 잘하는 형이고 한데 옆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일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. 헤이 이메 캐파 그만합시다. 내가 더 웃겼어. 나 영화 보고 당했어. 정팔류 옛날에 쇼미더머니 쓸 때 스윙스 울었어. 저 이거 하는데 기리부 씨는 우리와 함께 못 가게 됐습니다. 그때 막 처음 왜 울어? 이러는데 그걸 좀 뭔가 알 것 같아요. 아 이게 복수됐네. 아 복수? 울음 복수.